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중호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저자 빅터 프랭클 박사의 영혼을 치유하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조금 일찍 의사 생활을 시작한 선배로서 이제 막 새내기 의사가 된 후배들에게 작은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워낙 정신분석학과 심리학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대학생 때 PC 통신 아이디는 지그문트 프로이드 박사를 따서 지그문트로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귀를 돌보는 이비인후과 의사지만 단순히 안 들리고 어지러운 증상만을 대상으로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못 듣고 균형을 잃어서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신감을 잃은 환자들의 마음을 돌봐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간단히 책의 리뷰를 하겠습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는 홀로코스트의 생존자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참상을 겪으면서 유명해졌죠. 그렇지만 오히려 그 이력 때문에 정신분석과 심리학 분야의 업적이 가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는 빈의과대학의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정신분석과 알프레드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에 이은 정신요법 제3학파로 불리는 로고테라피 학파를 창시한 분입니다. 프랭클 박사는 강제수용소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을 자유와 책임 있는 존재로 파악한 독자적인 실존분석 이론을 세우고 삶의 의미를 찾는 치료로 로고테라피를 적용하였습니다. 로고테라피란 무엇인지 제가 아는 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이드 박사의 정신분석은 환자를 진단할 때 과거의 의미를 두죠. 그래서 어릴 때 받았던 상처, 욕구 불만 등을 분석하고 꿈의 해석을 통해 잠재의식 속에 숨겨진 욕망, 특히 성적인 욕구가 현재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치료의 지침으로 삼습니다. 반면에 프랭클 박사의 로고테라피는 삶의 의미 상실에서 현재 환자의 문제 원인을 찾습니다. 예전에 나는 어떤 의미의 가치를 두고 살아왔는지, 지금은 그 의미가 왜 더 이상 가치를 갖지 못하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추구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삶의 의미는 무엇일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치료 단계를 밟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과거, 현재를 벗어나서 새롭게 나의 삶의 의미를 발견할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내딛도록 도와주는 치료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태인 수용소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고 살아서 나가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힘든 고통과 굶주림 속에서도 인간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로고테라피에서는 현재 나에게 주어진 고통과 시련을 비껴가거나 줄여주기 위한 치료를 하지 않고 오히려 고통, 예를 들어 죽음, 삶의 무의미함, 심한 장애 등을 당당히 마주해서 그 상황에서 내가 추구해야 할 삶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지 탐구하고 이를 추구해서 마음의 평온과 안정을 얻고자 합니다. 이 책은 환자 건강을 돌보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포함된 모든 의료인들이 읽어보았으면 하는 책입니다. 특히 이제막 의사로 첫걸음을 내딛는 새내기 의사들은 어느 과를 전공하던 우리는 환자의 병뿐만 아니라 환자의 영혼의 평안을 가져오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란 점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책의 간단한 리뷰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새내기 의사들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대 6년, 의전원의 경우에는 8년의 공부 끝에 의사고시에 합격하고 이제 막 인턴으로 병원에 출근한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약간 들뜨고 자부심도 있겠지만 의사로서의 일상은 여러분들이 꿈꾸었던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의사란 직업은 무수히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입니다. 친구를 사귈 때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친구와는 연락 안 하면 그만이죠. 그렇지만 의사는 나와 맞지 않는다고 나에게 의지하는 환자를 멀리하면 결코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직장 생활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생명을 다루는 시급한 상황에 놓여있는 의사들은 선배 의사들에게, 교수들에게 항상 잔소리를 들을 수 있고 실수를 지적당하기 일쑤입니다. 물론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완벽할 수는 없고 때로는 어이없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소한 실수 한 가지가 남에게는 큰 아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항상 배우고 겸손한 자세로 의사 생활을 시작하길 바랍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 의료진들과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진료는 절대로 한 명의 스타 플레이어가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청각사 선생님들은
각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며 환자 치료를 위해 뜻을 같이 하는 동료 의료인들입니다. 항상 배우는 자세로 업무 중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우선 같이 협력해서 해결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당부드립니다. 선배 의사에게, 교수들에게 모르는 것,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데 주저하지 마십시오. 혹시 이런 것도 몰랐냐고 핀잔을 주면 어떡하지? 나중에 책 찾아서 알아봐야지란 생각을 하면 영원히 궁금증은 풀리지 않습니다. 이것도 모르냐고 뭐라고 하면 뭐 어떤가요?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알면 지금 인턴 말고 교수하고 있겠죠. 바쁜 의사는 막말하고 성질 더러운 의사가 아니라 무식한데 아는 척하다가 엉터리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궁금하면 일단 질문부터 하고 열심히 책을 찾아서 공부하기 바랍니다. 후배가 열심히 질문을 하면 선배도 몰라서 창피 안 당하려고 역시 공부 열심히 할 겁니다. 항상 규칙적인 생활을 하길 권유드립니다. 오늘은 오프라서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수다도 떨고 클럽에 가서 쌓인 스트레스도 풀고 싶지만 다음날 근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학생 때보다 더나 자신의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쁜 수련의 생활이지만 틈틈이 체력 단련을 위해 운동하실 것을 강조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인턴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예를 들어 검사 동의서 받기, 수술 부위 단순 드레싱 등이 지루하고 소위 멋져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나의 긍정적인 말 한마디, 나의 따뜻한 손길에 환자는 깊은 위안을 얻고 회복에 도움이 될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인턴이든 레지던트건 교수이든 간에 여러분은 의사입니다. 내가 병원에서 하는 모든 일들과 행동 그리고 말 한마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은 항상 미래의 꿈을 꾸면서 차근차근 이뤄가십시오. 인턴 전공의 시절에 저는 제가 안델센 동화의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닐까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막내 의사로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시간이 지나고 노력을 하면 그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죠. 내가 지금 시작하는 수련 생활을 마치고 났을 때 어떤 존재가 되어 있을지에 대한 목표와 꿈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면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가졌던 간에 온 우주는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제가 꼰대끼가 있어서 좀 말이 많았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막 출발하는 후배 의사 여러분 환영하고 앞으로 화이팅 하면서 멋진 의사로 성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